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 장애인위원장 후보 기호 3번,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먼저, 전국 장애인위원장 선거에 함께하고 계시는 네 분의 후보님과 전국 장애인위원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장애인 당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 대의원은 물론 장애인 권리 당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위원회의 당원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이고 이번 당대회 대의원임에도 전국 장애인위원회 선거인단 명부에 빠져있다는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이 비장애인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없이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한 만큼 장애인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강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고 구축하여 장애인 당원과 대의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출마 선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이 장애인 친화 정당으로 당연히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10만 장애인 당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대의원 5% 이상을 장애인 당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과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전국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치 세력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를 폭넓게 아우르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차기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당원들의 정치 현혹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당의 강령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안팎,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과 비당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평생을 장애인 인권을 위해 살아온 사람, 3천여 명의 시민과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7개 단체가 지지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호 3번 저 서미아가 아니겠습니까? 저 서미아가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되면 저의 경험과 역량, 시민들의 지지를 장애인위원회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원이 하나 되어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장애인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시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 전국 장애인위원장 저 서미화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교 3번 저 서미화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